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폴 존슨이 쓴 지식인의 두 얼굴, 이 가운데서도 칼 마르크스 편을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 폴 존슨의 지식인의 두 얼굴, 지식인의 두 얼굴은 사실 아주 역작입니다. 이 폴 존슨 같은 그런 작가들만이 쓸 수가 있는 그 해박한 지식과 충실한 그런 문헌조사에 기초를 해서 세계사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긴 그런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두운 면, 그런 면을 철저하게 파헤친 그런 책인데, 이제 오늘은 이 마르크스의 진짜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이기적인 분노의 뿌리는 물질적인 데뿐만 아니고 심리적인 데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 유별나게 병약했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고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과식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골초인데다가 과음을 했는데 그것도 독한 에일 맥주를 마셨으므로 그의 간에는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았고 세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와 좌절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것은 아마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분노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것은 스스로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괴기한 그로테스크한 무능력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런 무능력으로 인해 젊은 시절에 고리대금업자 손을 전전했는데 고리대금업에 대한 격렬한 증오심은 그의 도덕철학을 가동시킨 진정한 정서적 원동력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시작된 마르크스의 경제적 궁핍함은 평생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 궁핍함은 본질적으로는 그의 어린아이 같은 태도에서 기인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조심스럽이 돈을 빌려서는 탕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20세기 병년에 수많은 나라들을 어려움에 처넣었던 칼 마르크스란 인물이 갖고 있는 진짜 모습인 겁니다. 네. 마르크스는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든 인물이었습니다. 돈을 쉽게 빌렸고 아주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탕진했고 때로는 뭡니까, 타인의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갈취하는데 굉장히 익숙했고 평생 동안 그 버릇은 변함이 없이 지속이 됐습니다. 이런 정신병자이가 이름 지은 가장 걸출한 책 중에 하나가 자본론입니다.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폴 존슨은 정확하게 시작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비과학적인 그런 책이고 마르크스야말로 과학이나 사실과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다. 본인이 종말론적으로 자본주의가 멸망할 것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는 필요한 그런 증거물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세웠던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정상생활을 전혀 못했던 인물인 거죠. 예. 이런 인간들한테 놀아놨으니까 참 기가 찬 거죠. 예. 마르크스는 어려움에 처할 때면 손 닿는 곳 안에 있는 사람들, 우선은 가족을 착취했습니다. 그와 가족 간에 오간 편지의 화제는 늘 돈 문제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보낸 마지막 편지는 아버지가 죽어가던 1838년 2월에 쓰인 것으로 마르크스가 도움을 청하거나 투덜거리기만 하지 가족에게는 무관심하다는 불만을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지금 법학 과정에 넷째 딸에 접어들었는데 너는 벌써 280달러를 썼다. 내가 겨울 내내 번 돈도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칼 마르크스 아들을 나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세 달 후에 사망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장례식에 참석하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어머니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가족에게서 정기적으로 목돈을 뜯는 일은 생활 패턴을 이미 채택했습니다. 평생 동안 이런 습관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타인을 착지하는 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서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뭐죠? 그로테스크한 인물한테서 나온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현실 정치를 폭압적으로 이끌었던 인물들이 레닌, 스탈린, 목택동, 김일성, 그 다음에 쿠바의 누굽니까? 그 양반. 마르크스의 집안처럼 예니의 집안도 아내입니다. 게으른 데다가 앞날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구제불능의 사위를 도와주는 것을 거부했다.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양가 부모한테서 아버지도 마르크스의 아버지도 상당히 재산을 남겼습니다. 예니는 좀 부잣집 출신이었고 그런데 다 탕진을 해버린 겁니다. 1851년 3월 마르크스는 딸이 태어났다는 내용으로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두들댔다. 말 그대로 집안에 땡전 한 푼 없네.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평생 동안 남의 여러분들 빌부터 살거나 갈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다 놀아난 겁니다. 우리나라 586 운동권 출신도 마찬가지 젊은 날 이런 책들을 보고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참 기가 찬 거죠. 마르크스의 낭비벽과 노동의지 부족의 주요 희생자는 물론 가족, 특히 그의 아내였습니다. 예나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역사가 낳은 비극적이고 가여운 인물이었습니다. 1860년에 천년두에 걸린 예니는 외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세상을 떠난 1881년까지 지치고 환멸한 찬 여성, 전단포에서 언제 식기를 찾아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사소한 행운에 감사하는 여인이 된 그녀는 마르크스의 삶의 그림자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1840년대 중반부터 마르크스가 세상을 뜰 때까지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새로운 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가족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엥겔스는 아마도 수입의 절반 이상을 마르크스 집안에 건넸을 것입니다. 총액을 헤아리기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기부자가 나타난 대로 돈을 갚겠다는 마르크스의 거듭된 다짐을 믿고는 엥겔스가 25년 동안 불규칙적으로 돈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마르크스는 엥겔스를 착취하는 관계였습니다. 한 번도 정상적인 그런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본 적이 없는 인물이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인물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이런 극단적이겠습니까? 그게 놀아나가지고 세계가 다 그냥 망조가 들을 뻔했던 거죠. 지금도 뭡니까? 거기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기가 찬 거죠. 네.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 살면은 항상 사기꾼에게 당하는 겁니다. 선거 사기꾼에게 당하기도 하고 돈 사기꾼에게 당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뭐죠? 사상 사기꾼에게 당해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파멸로 지금 달려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그냥 공동체를 그냥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자, 여러분 이것이 2023년도 상반기에 나온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의 시리즈 1권부터 5권입니다. 총론 그리고 2권 3권은 대선 4권은 2020년 4.15 총선, 5권은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입니다. 문정권에서 5번, 윤석열 정부에서 2번의 공직선거에서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어떻게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했는가를 여러분들 낱낱이 고해 바친 것이 바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체제를 존속시키고 우리 자신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보존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책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